김영만 군의 군수의 탈락지 유치 신청이란 돌발 변수에 대구공항 이전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김 군수의 이 행동이 합당한지 또 차질 없이 이전에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군의 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우보면을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투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까지 합의를 했는 거지 투표 결과 가지고 그에 의해서 유치 신청까지 하는 건 아닌 거로. 또 공항 이전 특별법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 부지 유치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들어 의성군을 제외한 군의 군내 두 개 후보지 중 주민이 더 많이 원하는 곳을 유치지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군의 군수가 주민투표 방식에 승복한다고 직접 서명했고 공항부지 선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후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군의 군이 주민투표에서 1위로 나온 의성비한 군의 소보 공동후보지가 아닌 군의 단독 후보지인 우보를 유치지로 원한다는 신청서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정권을 쥔 국방부가 군의 군의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의성군의 신청서만 혹은 의성과 군의 군의 각각 다른 신청서 모두를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공동 후보지인 경우엔 두 지자체장이 모두 해당 후보지를 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사이에 일단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역대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고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것을 무산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군의 군의 여론도 감싸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의 군이 의성비한 군의 소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군의 군으로서도 현재 김영만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부처와의 신뢰도 깨버린 데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무산을 막기 위해선 군의 군수가 공동후보지의 유치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설득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다음 절차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